28페이지 실무입니다. 실무는 앞에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뒤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무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다섯 문제 정도 반드시 나오는 게 매수 신청들이 한 문제, 경공매 한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되고요. 나머지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 위주로 출제되고 138페이지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138페이지 맨 밑에 두 번 출제되긴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의 3요소, 개업 공개사, 중개 의뢰인, 중개대상물이 두 번 출제됐습니다. 31번 시험 봐가지고.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 10년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에 있는 게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죠. 즉 개업 중개사무소는 3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3요소 이런 것들은 지금은 거의 출제가 안 된다. 그리고 메뉴의 중개실무도 이때까지 학설은 계약 성립될 때까지만 중개실무라고 봤어요. 중개행위로 봤습니다. 이행 업무는 중개실무가 아니라고 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면 이걸 보면은 뭐냐면 이 판례를 한번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나 이 사건번호만 치면 나오거든요. 판결문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뭐냐면 임대차 중개를 했는데 임차인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이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니냐 하니까 개업공개사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확실하게 보증금 받아 나온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날 주인이 그날 대출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경매 넘어가면 뭐가 우선해요? 저당권, 근저당이 우선하죠. 근저당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런 걸 넣어야 돼요. 전입신고한 다음 날까지는 어떠한 권리변동도 없기로 한다. 뭐 구체적으로 은행 융자 등을 받지 않기로 한다. 이런 걸 특약으로 적는 게 바람직해요. 주인들이 이사하는 날 대출을 해버리면 보증금을 떼일 수가 있겠죠. 지금 임차 보증금이 뭐 수억씩 하고 이러잖아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배당을 다 못 받은 사안에 있어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이행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니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행 업무도 중개 업무라고요. 중개 업무와 관련된 것만 손해배상을 해주지 중개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은 손해배상 해줄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행 업무와 관련된 것도. 138페이지는 그 정도만 보고요. 138페이지 그 표 중에서는 이제 중개상물 조사 확인 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도 의뢰인한테 들은 대로 전달만 하면 안 되고 실체 근래관계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되죠. 139페이지 부동산 중개계약입니다. 맨 위에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은 구분을 해야 된다.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이렇게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또는 중개의뢰계약. 중개가 완성되고 나면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입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에 맺는 이 중개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계약도 무효입니다. 보수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이 거래계약,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단지 처벌받을 뿐입니다. 등록은 효력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입니다. 139페이지 표 밑에 보면 중개계약은 법률행위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양가로 2번 법적 성질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중개계약은 요물요식계약이 아니라 불요식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도 전부 다 불요식 낙성계약이죠. 그래서 민법에서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민법에서 전부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우리 중개계약도 구두로 말로 계약해도 되죠.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하면 예, 사드리겠습니다.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라고요. 그래서 꼭 문서로 안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요물 요식 계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유상 쌍무계약이다. 중개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이라는 말은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습니다. 편무계약이 아니라고요.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이죠. 한쪽 편만 의무가 있는 게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쌍방의 의무가 있는 게 쌍무계약이죠. 근데 완전 순수한 쌍무계약은 아니고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했다고 해서 반드시 팔아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팔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노력을 할 의무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사중개가 아니라 민사중개계약입니다.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라 하고요. 상행위 이외의 것을 중개하는 것을 민사중개라고 하는데 직업중개, 혼인중개, 부동산중개 이런 게 민사중개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이다. 비전형이라는 말은 민법법전에 형태가 없는 것을 비전형계약, 민법법전에 이름이 없는 것을 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법전에 형태가 있는 전형계약이 15개가 있죠. 그 15개 전형계약 중에서도 민법의 매매교환 임대차만 시험범위잖아요. 그래서 비전형계약이다. 또 혼합계약, 위임계약과 비슷하다. 혼합계약이라는 말은 도급, 임치, 현상광고 등 여러 개가 섞여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물을 부담합니다. 선관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신분증을 통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계약이고 계약 체결이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계약. 계속적 계약입니다. 일시적 계약이 아니고요. 양가로 3번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에 따른 순기능인데 이게 10회 11회 때 두 번 출제됐었습니다. 1999년도 2000년도에 두 번 출제되고 20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계약을 말로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하는 게 의뢰인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쟁을 방지하고 말로만 하면 그런 말 한 적이 있다 없다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업에서는 반드시 휴대폰으로 모든 통화는 녹음을 하도록 어플 깔아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증거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소송에 휘말려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한테 소송을 하면서
매수인이 1억 5천만 원 계약금을 떼였어요. 그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그걸 확인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계약 해제하겠다고 하는데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소송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어요. 특이하게 보니까 현 시설 상태에서 개업공개사하고 매수인이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 체결함, 현 시설 상태 이런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 무허가 그대로 현 시설이 무허가잖아요. 무허가 상태 그대로 계약했다고 보고 특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본 거예요. 근데 무허가 있냐 하니까 없다고 다 원상복구 시켰다 이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그런 건 계약서에는 없잖아요. 그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판사는 문서 위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개업공개사들이 현시설 상태로 계약하기로 하면 이런 걸 많이 적어요. 특약에 해서 포괄적으로. 그건 이제 좀 다툼의 여지가 있죠. 그런 표현이.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양가로 4번 중개계약의 종료 사유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중개계약이 뭡니까?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했는데 그게 종료되려면 팔리는 거. 거래계약 성립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 정도 넘어가고 양가로 5번 중개계약의 유형입니다. 양가로 5번 중개계약의 유형. 유형이라는 말은 종류다 이 말이죠. 종류. 중개계약이 첫 번째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요. 일반 중개계약을 다른 말로는 보통 중개계약,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오픈 리스팅 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점 중개계약,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그 다음에 공동 중개, 단독 중개, 그 다음에 순가 중개가 있습니다. 순가 중개계약이. 자,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보통 중개계약, 미국에서는 이것을 오픈 리스팅, 열려있다. 여러 군데 다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일반 중개계약을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미국 공개사협회에서는 독점 중개를 권장하고 있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는 거의 독점 중개입니다. 대부분. 독점 중개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독점 중개를 맺은 개업 공개사에게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거래가 성사시키면, 거래가 성사되면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게 독점 중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속이 있는데 전속도 독점하고 똑같은데 다른 점은 전속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최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하지요. 그게 독점하고 다르다. 자, 공동, 단독, 이거는 뭐 법조문에는 없는데 단독은 현업에서는 양타 쳤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 중개는 쪽 했다, 쪽 한쪽만 중개보수 받는다. 그 다음에 반타, 단타 쳤다 이런 말도 해요. 현업에서 쓰는 말로는. 공동중개가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중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근데 토지 같은 거는 공동중개를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뭐 물건 빼돌리는지 이런 걸 다 입증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공동중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토지 같은 거는 집은 다 알고, 알잖아요. 한번 공동중개해서 보러 가면.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끼리 몰래 가버려도 개업공개사 처음에 의뢰를 했던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보통 토지 같은 건 잘 안 하고 아파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돈 많이 벌려면 공동중개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 단독중개를 많이 하는 게 좋다. 돈 많이 벌려면 답은 공동중개죠. 중개보수가 만약 100만 원이면 단독중개하면 양쪽에 100만 원씩 받으면 200만 원. 공동중개하면 100밖에 못 받지만 여러 건수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중개업을 하는데 손님이 제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거기에는 대림이 편한 세상 33평형 지금 가면 당장 계약할 건데 공동중개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한다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돼요? 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 제가 매도인한테는 받을 수 있잖아요. 한쪽은. 근데 안 한다고 하면 그 물건이 저한테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중개 부동산에도 나와 있어요. 다 그 네이버 부동산에 보고 전화했다더라고.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여러 부동산에서 중개사무소에서 올려놨죠. 똑같은 물건을. 그럼 빨리 해야지. 해야 한쪽이라도 받지. 안 할 혼자 욕심내고 다 하려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해버리면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는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 중개보수를. 우리나라는 양쪽에 다 받잖아요. 자, 순가중개, 그 다음에 순가, 정가, 정률중개가 있습니다. 시험에 정가, 정률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31번 시험 봐가지고. 제가 이거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수 할 때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시험 볼 때까지 앞으로는 이런 거 중개계약의 종류 말 안 한다고. 시험에는 거의 나올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순가라는 거는 뭐냐면 시험에 물론 한 번은 나온 적이 있어요. 순가 입금가 10억 현업에서는 인정작업이라고 하죠.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거는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건데요. 이런 약속을 했다고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처벌 못한다고요? 살인죄 같은 경우는 형법에 보면 미수범도 또한 같다.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정가중개는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게 정가중개입니다. 정해진 금액. 정가중개는 지금 법에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분양권 같은 거는 정가중개를 하고 있어요. 분양권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을 가든 최하 1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분양권 한 개 하나 중개하면. 서울에 300만 원도 달라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하면 지금 판례는 분양권의 경우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일률적으로 100, 200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게 정가중개라고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게 정해진 금액을. 정률은 정해진 퍼센트 일정한 율을 비율을 받는 게 정률이죠. 우리나라 시도조례는 0.9%, 0.8% 임대차는 이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일정한 율을 정하고 있죠.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 법령은 정률중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율을. 자, 이게 중개계약의 종류인데 투기를 조장할 우리가 가장 높은 게 순가중개계약.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 시험에 나온다면 앞으로 이 공동중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공동중개는 점차 활성화시켜야 되고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거의 공동중개입니다. 대부분. 직접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밖에 없습니다. 141페이지 양가로 6번 일반중개계약 이건 앞에 법령에서 했습니다. 우리 프린트 10번에 보면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의뢰인은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일반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은 있다.
근데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지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다. 이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는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인 것은 전속 중개계약하고 똑같다.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무가 중요한데요.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양가로 1번, 2번, 3번.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세 개 중에서? 세 개 다 중요합니다. 뭐뭐만 한 가지만 하면 충분하다, 족하다, X. 근데 이런 거는 시험엔 잘 안 나온다고.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실무라는 거는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과목도 출제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 1차적으로 어린이한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를 통해서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현장 답사까지 해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시험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만 확인하면 족하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X라고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X라고요. 나타나는 것도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만약에 토지인데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서 나중에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공부에 나타나는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개업공개사항은. 자, 143페이지 박산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6번에 있습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가격,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6번에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 우리 프린트 두 장 이것만 정확하게 암기하면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 인터넷에 보니까 90점도 나온다고 하는데 90점은 뭐 좀 힘들 수는 있지만 80점은 나온다고요. 반드시 그 두 장은 거의 다 암기사항입니다. 비교를 해놨으니까 비슷비슷한 걸 비교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건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10월 달에 가서 암기하겠다 이렇게 지금은 절대 안 하고. 근데 물론 지금 암기해놔도 10월 달에 하면 다 까먹죠. 그때까지 지금 암기 다 해놓고 전혀 공부 안 하면 다 잊어먹죠. 근데 계속 하면 돼요. 계속. 스트레스 안 받고 참을 수 있다면 뭐 10월에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오고 포기하려면 지금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해놓는 게 바람직하겠죠. 완전히 다 암기하지 않더라도 계속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고득점 해야 됩니다. 이 과목을 8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찬바람이 불어야 10월달 돼야 점수 나오니까 거듭되는 고통을 참고 즐겨야 됩니다. 지금 뭐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모의고사도 안 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당연히 점수 지금은 안 나오니까. 자, 양가로 2번. 그러면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9가지 중에서 먼저 기본적 확인사항 동그라미 1번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소재지. 시험의 과거에 1995년도 25년 전에 이런 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있습니다. 라고 집은 설정 단위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였다.
집원 설정 단위 지역인 리, 동까지만 설명하면 안 되고 몇 번지까지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또 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있다. 단독주택은 단다, 다, 공. 공동주택은 아, 연, 다, 기. 단다, 다, 공, 아, 연, 다, 기. 다중,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몇 동, 몇 호까지. 그러나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시험에 다세대하고 다가구가 많이 나와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 건축법상 용도분류입니다. 다가구는 동호수까지 설명 안 하고 집업만 설명하고 기재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다, 다, 공, 아, 연, 다, 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지목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목이 28개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고 설명하면 되고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보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북서기본법, 사행식, 뱀 기어가듯이 부여, 사행식이라는 게 뱀사자. 예, 뱀사자죠, 뱀사자. 사행식, 뱀 기어가듯이 부여된다 해서 사행식입니다. 즉 2번지 다음에 옆에 바로 3번지가 있는 거지 또 처음부터 3번지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연접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천원 차장, 천원 차장 이렇게 지목 부호로 약호로 표시된다.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이 네 개만 차문자, 이음절 두 번째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한다고요. 나머지는 다 두 문자, 이음절 첫 번째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하죠.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입니다. 전원 차장, 요 네 개만 차문자, 이음절을 부호로 사용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면적입니다. 면적은 미터법입니다.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곱미터. 그 요즘 그 창문형 에어컨 파는 거 많이 나오더라고. 뭐 귀뚜라미 별로 이런 거 나오던데 6, 70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7형, 6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이 7평형, 6평형 이 말이죠. 들어봤어요. 홈쇼핑에 보니까 7형, 6형 이러더라고요. 그 6형은 보니까 뭐 18제곱미터, 19제곱미터, 3.3을 곱하면 되잖아요. 3.3058. 그 6평, 평이라는 말을 못 쓴다고요. 왜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이게 상업용 목적으로 평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그러니까 6형, 7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모델하우스에도 가보면 59제곱미터 해놓고 925 땡땡형 이렇게 해놓고 평이라는 말을 안 적어놨어요. 평이라고 적으면 처벌하니까. 근데 여러,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어요. 평이라고 쓰지 말라고 한 게. 근데 그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일제 때 배운 일본말 지금도 쓰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수십 년 지나도. 그 지금도 평이라고 쓰는데 평이라고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근데 평이라고 적어줄 수가 없는 게 건축물대장, 토의대장, 임야대장 등기사항 경매서 떼보면 다 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죠. 그냥 그대로 면적 적어주면 돼요. 그냥 33평 이런 말 적으면 안 되고요. 공부에 적혀져 있는 거 그대로 면적 적어주면 된다. 미터법을 사용한다. 이거 옛날에는 1제곱미터는 0.3025평, 1평은 3.3058제곱미터 이런 거 환산하는 게 시험에 나왔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최근에는 안 나옵니다. 왜? 평으로 사용하지 말고 미터법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이걸 환산하는 걸 시험에 내면 결국 평을 사용하라는 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면적 환산하는 것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44페이지 경계입니다. 경계, 지형, 지세, 건물의 구조, 건축연도가 있는데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다. 즉 남의 땅에다가 울타리를, 담장을 쌓아놨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담장보다는 공부상 경계가 우선하고요. 물론 경계 확인 측량을 했다면 측량한 게 우선이 되겠죠. 진실이 있다면 현실적인 담장보다는 지적 공부,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우선하고요. 경계, 그 다음에 지형, 땅이 생긴 모양, 형태. 땅이 생긴 모양, 형태, 지형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형. 그 다음에 지세. 지세는 기울기, 경사도를 지세라고 합니다. 지세, 기울기, 경사도. 기울기, 경사도는 이거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면이나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그 중간에 박스 시험에 건축물 대장을 이런 게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나오기는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게 방향. 그 다음에 노후 정도, 그 다음에 건축 설비, 이런 것들이 건축물 내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시험에 한 번씩 출제됐습니다. 건축물 내장이 나타나는 거, 나타나지 않는 거 박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 시험에 이런 거는 다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우리 공인계사법에는 잘 안 나온다. 145페이지 양가로 3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양가로 4번 벽면 및 도배 상태, 양가로 5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설명해야 된다.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 암기해야 된다고요. 양가로 6번 권리관계가 이제 중요한데 동그라미 기억에 진정한 권리자인 지여부는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정보, 동그라미 B번에 등기필정보까지 확인해야 된다. 근데 우리 현업에서 보면 개업공개사님들이 지금 등기필정보는 거의 계약서 쓸 때는 가져오라고 안 하죠. 잔금 치를 때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원래 계약서 쓸 때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 지여부는 위임인의 동그라미 A번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추후 본인 직접 확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인한테 대리권 줬는지. 그 다음에 계약 단계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확인해야 되고 대리인이 오더라도 협의의 묶은 대리인지를 주의해야 된다. 특히 매수인의 대리인보다는 매도인의 대리인을 더 주의해야 된다.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니까. 민법에서는 민법에서를 떠나서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중개업소에 있다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남편 회사가고 없어요. 부인만 있고요. 부인은 인감증명서 위임장도 없어요. 남편 거 소유자 거. 그럼 지금 임차인은 지금 당장 계약 체결하려고 왔는데 개업공개사는 그럼 서류 떼가지고 내일 오라고 해야 돼. 그러면 서류 없이 그냥 오늘 계약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업에서. 계약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했다가 만약에 대리권을 안 주고 있으면 잘못하면 협의에 묶은 내리면 또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하고 통화해보고 녹음하고 통화.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 수권 행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인감증명이 있어야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민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한다 X라고 했잖아요. 인감증명이 있어야 문서가 있어야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나는 대리권 준 적 없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 수 있으니까 통화기록 녹음해놓고 그 다음에 그 계약서에 적으면 돼. 언제까지 인감증명 위임장 가져온다 적고 본인 통장으로 본인 통장을 입금시키면 되는데 본인 통장도 새 통장은 안 되고 주거래 은행 통장 가지고 오라고 해야 돼요. 근데 개업공개사들은 지금 보면 전부 통장 번호만 불러달라고 해요. 그럼 가짜 통장 번호 불러줄 수도 있겠죠. 통장을 가지고 오면 맨 앞에 보면 그 발급 회차 통장 발급한 날짜 이런 게 다 나와요. 그 금방 어제 오늘 발급받은 통장은 이거 안 됩니다. 주거래 은행 통장에 입금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 맞잖아요. 법에는 없지만 승관주의 의무가 주거래 은행 통장에 입금시키는 거 맞아요. 사고를 방지하려면 그 주거래 은행 통장에 입금시키게 돼 있습니다 하고 통장을 가져갔다고 하면 남편이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카카오톡으로 보내라고 해야 돼요. 요즘은 카카오톡 문자도 다 안 읽으니까 막대기가 표시되어 있더라고. 문자도 그렇죠. 요즘은 읽으면 막대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 통장 받고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나중에 대리권 안 줬다 이런 말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계약은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 옆에 중개업소는 다 하는데 또 내일 온다고 하면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죠. 무조건 하려고 할 때 빨리 계약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처분 능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의사무능력자와 의사무능력, 권리능력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확인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그 다음에 비성년, 비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후견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일 때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지금은 가정법원에서 후견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이게 해당되지 않는 걸 입증하려면 본인이 가정법원에 가서 피한정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 됩니다. 정말 이거는 힘든 일이죠. 멀쩡한 사람 왔는데 피한정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발급받아 오라고 하기 힘들겠죠.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비한정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고요. 친권은 부모가 생존했을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죠. 원칙적으로. 근데 친권자라 하더라도 부모라 하더라도 지금 민법에 보면 부모는 자식을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훈육을 위해서는. 징계. 징계는 애매하잖아요. 정신적인 징계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때릴 수도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즘 학대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때렸다면 바로 잡혀가거든요. 신고하면. 우리나라는 뭐 때려도 웬만한 건 훈육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냥 경찰들 다 가요. 왔다가 부모가 애 말은 잘 듣지도 않고 부모 있는데 애한테 물어보면 뭐 당연히 안 맞았다 하고 그러겠죠. 지금 요즘 계모, 계부가 때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 애 있으면 재혼하지 말세요. 그냥 사귀기만 하고 그 애들 어쩔 수 없는 게 밖에 놔놓고 나가면 학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안 낳는데 그 하고 싶겠어요? 키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결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미성년자가 있을 때 이혼할 때는 반드시 판사가 묻거든요. 친권자는 누구로 지정할 거냐?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가 있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가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 시켰으면 이혼의 효력은 있다 없다? 효력? 있습니다. 비진 여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어요. 판사 앞에서 일단 진정으로 할 마음이 있다고 했으면. 부모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후견인이라는 것은 뒤후자 바라볼 견자 사람인자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인입니다. 옛날에는 배우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우자가 후견인이 됐었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일 때는. 근데 지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배우자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중소기업체 사장인데
부인한테 생활비 100만 원 주고 어디 쓰는지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결제받아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열받아가지고 퇴근하는 거 그냥 그 응급 환자 수송차 다니는 거 있잖아요. 119도 아니면서 뭐 있어요. 거기다 연락하면 바로 정신병원 입원해줘요. 6개월 동안 족쇄 채워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독방에 수감하면 정신병자 되겠죠. 그래가지고 금치산 선고받아가지고 배우자가 재산 다 처분하고 이런 게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배우자가 법정 대리인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정해요. 그래서 롯데 신교코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자식들 여러 명이 법정 대리인이 됐었어요. 후견인이. 자, 어쨌든 지금 이거는 법률행위 지금 계약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 먹어야 되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하는 거 계약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나 한정 후견인하고 직접 계약해도 됩니다.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설령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만 있지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하고는 직접 계약을 피하고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이 제도도 좀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대구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미성년자가 3살일 때 부모가 교통사고로 둘 다 사망해버렸어요. 보험금이 5억이 나왔어요. 근데 법정 대리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은 부모가 없으니까 후견인이 되는데 후견인은 민법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촌수가 되고요. 가까운 촌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돼요. 그러면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누가 촌수가 더 가까워요? 똑같아요. 둘 다 이촌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이촌이거든요. 그러면 친할아버지가 나이 많으면 친할아버지가 법정 대리인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친할아버지가 5억 나왔는데 그러면 그 고모들, 삼촌들, 즉 할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돈 가만 안 나눴겠죠. 달라 하겠죠. 달라 해야 다 썼는지 어쩐지 망했는지 뭐 하나도 없어요. 돈은 지금 어쨌든. 근데 애가 이제 성년이 됐어요. 근데 가만 이사를 갔으면 될 텐데 거기 계속 사니까 이웃집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누구 부모 죽어가지고 어릴 때 5억 나왔는데 너 지금 좀 받았냐 모르니까 그 뭔 소리냐. 알면 병이 되지 모르면 잘 살 텐데 오히려 할아버지 키워줬다고 고맙게 생각할 텐데 그걸 말해줘버리니까 할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니 돈 한 푼도 없다. 소송하니까 이미 공소시효 다 지났다. 벌써 2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형사처벌도 안 되고 민사상도 할아버지는 지금 뭐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돈 한 푼도 없고 사실상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미성년자의 그를 위해서 교육하는 데 필요한 거 이런 것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못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법정 대리인 다 써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봤고 146페이지 법인인 경우입니다. 법인인 경우 처분 권한 유무를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재단법인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 등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는 시도교육감, 대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 재산입니다. 지금 실무기 때문에 전과목이 다 나오는 거예요. 민법에서 소유 형태를 보면은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다.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등기된 법인은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는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서 가장 약한 게 공유, 그 다음에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공유는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거 이런 게 공유고요. 인적 결합 형태가 가장 약한 거. 합유는 민법상 조합 재산입니다.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동업 계약입니다. 동업 계약. 딸기 영농 조합 이런 게 합유입니다. 총유는 종중 문중 이런 게 되겠고요. 교회 같은 게 되겠는데
교회도 큰 교회는 법인 설립 등기가 돼 있으면 그건 법인 단독 소유죠. 보통 교회 같은 것도 신도수가 200명이 안 되고 이런 데는 총류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 조카도 전도사도 있고 조카 사이가 목사인데 전도사 월급 50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 부목사 하고 있는데 최고 많이 받은 게 200만 원 받았고 적게 받을 때 80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신도수 적으면 80만 원. 그 오히려 부목사 이런 분들은 8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으면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 받아요. 오히려 세금 낸 것보다 근로장려금까지 받아요. 오히려 그 종교인들 과세를 해도 월급 많이 안 받는 분들은 오히려 세금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요, 목사님들한테. 근데 우리나라 뭐 아주 큰 교회 이런 거 담임 목사들은 퇴직금도 뭐 20억씩 이렇게 받더라고요. 월급도 몇 억씩 받고 그런 분들은 이제 세금 신고하면 불리하죠. 그런 분들은. 조금 받는 분들은 오히려 세금 신고하는 게 세금 소득세 한 번도 안 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37% 약 40% 가까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하나도 안 내요. 오히려 환급받고 근로장려금 받는다고요. 차라리 근로장려금도 지금 300만씩 받잖아요. 1년에 최대. 자, 그래서 공동소유가 있는데 구체적인 건 민법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공유라면은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죠. 지분은. 그러나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되고요. 합유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합유자 동의받아야 되고요.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운총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종중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 146페이지.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나타나고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나타나죠. 그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는 어디다 등기해요? 갑구에 되죠. 갑구에. 실거래 가격도 요즘 등기되잖아요.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기재하는데 을구는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가 갑구가 없는 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등기부 중에서 갑구가 없는 것은? 있죠. 규약상 공용 부분이 노인정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표제부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우리 중개실무에 나왔는데 가압류 가처분 등기 확인하려면 갑구 봐야 되는가 을구를 봐야 되는가 나왔다고. 가압류 갑구입니까 을구입니까? 해당구 상란을 모두 다 봐야 돼요. 소유권을 가압류하면 갑구, 제한물권을 가압류하면 을구를 봐야 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등기법에서 나올 수 있는데 동순별접이죠. 동순별접.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입니다. 같을 동자, 같은 갑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하나는 갑구, 하나는 을구, 구가 서로 다르면 접수번호. 동순별접.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순서대로 권리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무기 때문에 전과목이 다 출제될 수 있습니다. 147페이지 7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인데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동그라미 니엔에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 보호구역,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이런 것은 토지 용계 확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350개가 넘습니다. 그걸 다 우리가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예를 들면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이렇게 용도지역 지구구역까지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 어떤 행위자는 할 수 있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의무는 없다고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만 적어주면 되지 그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어떤 걸 못 개발 못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할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공무원한테 적어달라고 하면 적어줘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몇 조에 의한 수변 구역되어 있으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서 그 법률 법 조문을 찾아보면 어떤 행위를 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박스 안에 이용 제한 거래 규제를 적어놨는데요. 그 거래 규제의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동그라미 1번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걸 30일로 고치세요. 오타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 신고하는 걸로 바뀌었죠.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도 일종의 거래 규제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신고는 무조건 수리해야 되니까 이게 뭐 굳이 이용 제한이냐 거래 규제냐 따진다면 거래 규제로 봐야 되겠죠.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에서 토지 거래 허가는 거래 규제가 확실합니다. 허가 받아야 거래할 수 있으니까. 148페이지 그 이용 제한 관련 법령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 이용 제한은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거 다 이기는 예시로 몇 개만 적어 놓은 거고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다 이용 제한입니다. 다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구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거래 규제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허가 받아야 되죠. 거래하려면 그거 빼고 나머지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이용 제한이라고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생태 경관 보전 지역, 문화재 보호 구역, 수변 구역, 접도 구역, 연안 구역, 하천 구역 등등 약 350개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모두 이용 제한이다. 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거래 규제다. 뭐 건축법의 용적률 금폐율, 농지법의 농업 진흥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농업 진흥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이런 게 다 이용 제한이죠. 농지법의 농업 진흥 구역 안에서는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단 농어가 주택은 지을 수 있죠. 농업 진흥 구역 안에서도. 8번 공법상 거래 규제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거의 10년에 한 번도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법을 예를 들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은 문화관광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향교재산법에 의한 공자사당 이런 거는 시도의사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 계약서, 금인제도 이런 것들도 일종의 거래 규제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9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되고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할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 미공시 중요시설 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 저한테 그 자문을 요청한 분도 그 계약금 1억 5천만 원 떼인 경우도 협회 측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등기부에 나타나는 것만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제가 판례도 찾아가서 드렸는데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만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건 안 나타나잖아요. 설명해야 돼요. 판례가 있다고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에 하나여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리 다 설명해야 된다고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도 미공시 중요시설의 물건 소유에 관한 사항도. 자 여기까지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것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아홉 가지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148페이지 확인 설명서 서식. 서식이 한 문제 거의 시험에 투자됩니다. 서식부터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